아메리칸 퍼포머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퍼포머 승치 씨하고는 처음 하는데요. 좋아요? 좋네요. 네. 그냥 그저 그냥 아메리칸 팬더라면 그냥 좋아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이놈의 병은 언제 없어질까? 네, 그 병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제가 그거 완치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뭐 완치는 아니고 약간 좀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잠복기가 좀 오래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휴지기가 좀 오래가는 경우는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잘 관리하시는 걸로 네, 지병으로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팬더 USA 아메리칸 퍼포머 프리시전 베이스는 실제로는 프리시전이 아니고요, PJ 모델입니다. 그죠, 저희가 흔히 하는, 네. 그 PJ 모델이 지금 보면은 그 이렇게 스탠다드 퍼포머보다 더 요 가격대보다 이 위의 모델들은 PJ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상하게. 그러게요. 네, 프리시전 그냥 프리시전 모델이라고 해놔서 봤는데 어 재즈 픽업이 있네, 근데 왜 PJ라고 안 하지? 이런 모델이 엘리트에도 있거든요. 똑같이 엘리트 프리시전 모델이 265만 원짜리가 있는데 권속가 기준 할인가 말고 권속가 기준 265만 원짜리가 엘리트 프리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PJ 모델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중에서는 없고요. 이게 지금 가격이 권속가가 213만 원이고 할인가가 169만 원이란 말이에요. 권속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 뭐에 그 프로페셔널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이 2573,000원이에요 얘는 213만원이고 대충 한 46만원 정도 46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다이렉트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 게 실제로 그 프로페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PJ 모델이 아니고 그냥 P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하고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스페셜에서 이제 승계를 한 게 퍼포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스페셜 때에는 186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25만 원? 25만 원 정도가 오른 건데 이것도 또 비교가 애매한 게 그것도 그냥 P 모델이었어요. 얘는 PJ고. 근데 PJ 모델이 또 어디 있느냐? 엘리트에 엘리트죠. 있어요. 엘리트. 엘리트에는 PJ 모델이 권속가 265만 원. 헷갈리시죠? 헷갈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이렉트로 비교하기 좀 애매한 애매해요. 게 뭐는 P고 네. 뭐는 PJ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지는 않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같은 모델이라고 가정을 했을 맞아요. 때 어떻게 지금 차이가 나냐? 이 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가 기준으로 36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미펜을 조금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펜을 싸게 사는. 예전에 어차피 그 스페셜 자체가 스탠다드 사기에는 조금 돈이 부족할 때. 돈이 부족할 때 이제 저거 조금 값싸게 맥펜보다는 나는 미펜이 갖고 싶어 근데 스탠다드보다는 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그 포인트를 위해서 좀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근데 역시나 이번에 이 퍼포머도 가격 차이가 한 30만원 정도 나고 그리고 기타도 159만원에 한 190 몇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한 30 몇만원 정도 30만 원. 네. 그 정도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기타 값이 많이 계속 오르고 있어. 어떻게 팬더가 지금 퍼포머를 사는 가격이 사실 옛날에 우리가 체감하던 스탠다드 가격이랑 비슷해졌거든요. 네, 이미 네. 이게 스탠다드였었던 그 기어가 프로페셔널이 되면서 가격이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저기 프로페셔널 200만 원을 넘어갔잖아요. 치킨 2만 원 시대와 함께 네, 뭐 저기 어우. 프로페셔널 200만 원 시대를 열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아직까진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169만원입니다. 네, 전장 117cm, 네. 무게는 3.79kg, 그리고 두께는 39+2mm, 12플래티 뜰레 81mm입니다. 바디 엘더 글로스 폴리우레탄 핀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 펜더 F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페달 키, 테이퍼드 샤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또 오픈 기어랑 또 다른 맛이 그치.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네, 신세틱 본넛에 41.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지금 메이플이 올라갔죠. 네, 네, 스컹크라인으로 뭐 트러스를 넣은 게 아니고 메이플 지판이 아예 올라가 있습니다. 로즈우드 올라간 모델도 있고요.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863mm, 864mm, 34인치 스케일 갖고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미디엄 점보 프렛.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지금 퍼포먼스 시리즈에 다 요세미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요세미티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과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원톤 그리스 버킷 톤 서킷 포 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 그리스 버킷은 저희가 뭐 기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스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보통 톤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톤을 내렸을 때 저음이 줄어들면서 약간 상대적으로 이 고음이 줄어들면서 저음이 이렇게 부스트 되는 느낌이 있어서 벙벙거리는 느낌이 좀 나서 톤을 깎았을 때 그 톤 쓰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그리스 버킷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저음이 벙벙거리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EQ잉이 된 상태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을 줄이고 쓰는 것들이 훨씬 더 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톤의 밸런스 자체가 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서킷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스 버킷 톤 서킷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좀 들어볼까요? 일반적인 네. 뭐 저기 팬더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운드에서 어떤 포인트가 다른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세미티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약간 순한 맛 느낌 전체적으로. 얘는 거칠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우선 다 올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자, 톤 올린 상태에서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재즈 베이스 픽업입니다. 골라 먹는 재미는 자, 확실히 PJ가 좀 있죠. 네. 자, 톤 다 깎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선 네, 전부 다 깎고 똑같이 해볼게요. 두 개 더 올렸습니다. 자, 앞에 픽업이요. 네, 지금 프리시전 픽업이죠. 네, 뒤에 픽업 재즈. 네, 톤 다 깎아도 그 지금 그리스 버킷이라 확실히 두 개의 픽업의 차이점을 확실히 인지할 수가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네, 그럼 또 슬랩 톤 하나 만들어서 슬랩 사운드도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 올리고 네. 톤을 다 올리고 픽업도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오우. 펀치력이 뭐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뭐 네, 순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사나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사납다라기보다 그죠. 근데 좀 그 순한 기타처럼 순한 맛 느낌은 좀 아니고 얌전한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풍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순한 정도까지 부드럽고 이런 건 아니고요. 힘이 좋고 풍성하네요. 자, 사운드 이렇게 이거를, 쭉 들어봤는데 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네. 이게 중간 정도 톤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또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성하고 해상도 높은 톤 그냥 이게 뭐 퍼포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팬더의 그 좀 빈티지 하면서 약간 그 불친절한 날 서 있는 소리들이 조금 정리정돈이 된 느낌. 하지만 그게 팬더의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에게는 약간 정리 좀 많이 한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이것도 반주로 한번 네. 사운드 모니터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아메리칸 퍼포머 프리시전 베이스 PJ 모델 베이스에서도 한번 다뤄봤고요. 네. 역시 미펜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나마 좀 저렴하게 미펜을 써보자 하시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차피 뭐 조금 저렴하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가성비와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PJ라는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조금 저렴하게 또 다양한 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퍼포머 프리시전 베이스의 실제로 PJ 베이스의 포인트가 네. 되겠습니다. 승채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이게 프리시전 베이스잖아요. 이름이 그죠? 네. 네. 저 재즈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재즈도 있어요. 네, 저는 예의 바른 팬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사운드가 정리정돈이 좀 잘 되어있다는 느낌. 예의 바른 팬더. 예의 바른 팬더. 네, 169만원이요. 169에 요정도 퀄리티에 그러면은 몇 점일까요? 자, 저는 점수 몇 대 몇? 9.0입니다. 전 8.0입니다. 네. 네, 승채 씨는 퍼포머의 사운드에 굉장히 좀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승채 씨가 생각하는 그런 좀 미펜의 사운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죠? 거리가 조금 있긴 거리가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쁘다는 표현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네. 메이플 지판에도 불구하고 지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쁜 감이 있어요. 그 팬더 특유의 그 뭔가 자기주장 강한 그런 소리들이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예쁘고 참한 소리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승채씨가 고득점을 준 거는 약간 좀 의외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요시미티 픽업의 퍼포머 프리시전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독특한 거 퍼포머인데 머스탱 와. 네, 머스탱 베이스 좋아요. 머스탱 스위트 톰슨 버스터 머스탱 베이스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또 머스탱은 이게 그만의 매력이에요. 딱 그렇죠. 네. 좀 작기 때문에 네. 그 거기서 나오는 또 그 특유의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퍼포머가 네. 지금 약간 예의 바른 정리정돈 약간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게 머스탱을 만났을 때 굉장히 뭐랄까 독특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병호 선생님이 이번에 나온 퍼포머 시리즈 중에 기타 머스탱을 치는데 출력도 진짜 작고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우당탕 풍탕 막 이렇게 막 엄청 달리는 그런 막 코드 워크 같은 거 쳤을 때 딱 적당히 뽑혀 나오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신나게 그 합주를 할 때 막 보컬이 그냥 막 그냥 흥에 겨워갖고 막 두드려도 사운드가 막 뭉개지거나 그러지 않는 딱 정도. 근데 출력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팍팍 튀어나와야 하는 입장에서 쓰기에는 다소 답답할 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베이스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머스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포먼 시리즈 계속되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